지난해 12월 큰 수술을 한 저는 2월 8일 오미크론 확진으로 자택치료를 통보받고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. 치료약은 없고 보건소는 연락도 되지 않아 몹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. 효소담은 원장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. 원장님께서는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셨습니다. 따뜻한 물에 생강효소 또는 황치료소를 타서 가구를 여러 번 하고 뱉어내는 것을 하루에 세 번 하고 수시로 뜨거운 물에 생강효소나 황치료소를 타서 마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. 그대로 3일간 하루 세 번씩 했더니 극심했던 목 아픔이 가라앉고 열도 내려 무사히 7일을 잘 견디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. 원장님께서 중간에 택배로 황치료소와 생강효소를 잘 포장해서 보내주시고 안부를 자주 물어봐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거듭 효소담은 최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지난 2월 8일 오미크론 확진 이후 황치료소를 뜨거운 물에 희석시켜 하루 3번씩 가글을 해 목에 걸려있던 가래를 가라앉은 효과를 얻은 후 지난 금요일 2월 18일 저녁 황치료소로 가글을 하던 중 가래가 검게 나오면서 원래의 목소리를 찾았고 오미크론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효소담은 카페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설명란의 카페 링크를 눌러주세요.